금융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몰랐어? 괜찮아. 이제 You don't know. 반가워. 여러분보다 돈 조금 더 아는 아는 언니야. 돈 정말 중요해.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복권? 유튜브 조회수 대박? 이 중 쉬운 게 있나요? 게다가 여러분은 학생이라 아직 직장도 못 다니고 돈도 못 버는데? 그런 여러분이 먹고 놀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게 어른들이 주시는 유일한 수익 뭐죠? 맞아요, 용돈이죠. 용돈을 잘 관리해야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른 되면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 테니까 그냥 살아도 부자 될 것 같죠? 지금부터 관리 못하면 나중에 얼마를 벌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통장이 통장 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용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은 용돈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인가요? 막 남아돌아서 방탄소년단 오빠자 앨범 사고 PC방에서 실컷 게임하고 간식 사먹고도 남고 그런가요? 대부분은 아닐걸? 용돈 다 작고 귀엽지. 마치 내 월급처럼. 빵. 여러분의 용돈은 누구에게 맞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등등 어른들께 받죠. 그분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주시는 걸까요? 부모님도 용돈 받아서 주실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밥 먹이고 옷 사주고 용돈 주시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직접 번 게 아니라서 그런가? 펑펑 쓰고 또 달라고 어른들께 조르는 친구들도 많던데 여러분이 직접 돈 벌어보면 그렇게 못 쓸걸? 쓸 때마다 막 손이 떨린다고요. 자, 만약 닌 뿅뿅 게임기를 갖고 싶다. 만약 이게 30만 원이라면? 이곳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될까요?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약 35시간을 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어요. 직장인인 저도 힘들고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돈, 흥청망청 탕진해도 될까요? 습관이 중요하다 했죠. 유행하는 옷이나 신발이 예뻐서 샀다가도 금방 촌스러워지고 다시 안 입고 안 신게 된 적 한 번쯤 있잖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갑자기 친절한 제가 용돈으로 쓰라고 여러분께 10만 원을 준 거죠. 우와, 많이 벌어서 진짜 주고 싶네요. 이번 달 1일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맙소사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옷, 화장품, 게임기가 마침 딱 10만 원이라네? 그럼 여러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갖고 싶었던 거면 사야죠. 사도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똑같이 10만 원 받아서 1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누구는 돈이 남고 누구는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 어떻게 하면 1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을 쓰고도 돈이 남죠? 맞아요. 바로 저축이에요. 미리미리 모아두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죠? 나중에 사용하려고 돈을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콘서트, 배그, 오버워치, 롤 이런 모든 게임이 쌩쌩 돌아가는 컴퓨터.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까지. 미래에 내가 큰 돈을 써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하죠. 저축 좋은 거 다 알지. 돈 모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런데 저축하고 있는 사람. 진짜? 정말? 사실 저축 정말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이미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완전 칭찬해. 그렇다고 만약 못하고 있다면 괜찮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받는 친구도 있고 엄청 아껴 쓰는데도 용돈이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주어진 용돈 내에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 달라고 조르기 없기.
그래서 저축하고 있는 친구들과 앞으로 할 친구들이 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금통? 은행? 부모님께 맡기기? 조금 더 현명하게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금통에도 은행에도 저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저금통에 저축하면 좋은 점. 언제든 바로바로 저축이 가능하죠. 또 쓸 때도 돼지저금통 배를 가르면 바로 찾아서 쓸 수 있죠. 돼지저금통이 차오르는 걸 눈으로 보거나 들어봐서 알 수도 있고요. 근데 나쁜 점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죠. 누군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요. 어릴 때 저도 오빠가 저금통을 가져가 버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은행에 저축하면 좋은 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은행에 넣어두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썼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나쁜 점은 일단 가기가 너무 귀찮죠?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어른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유지간 이왕이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좋겠죠? 안전하고 덜 쓰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어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계좌를 만들었으니 이제 돈을 넣으면 되는데 그냥은 안 되겠죠? 저축도 계획이 필요해요. 일단 나의 용돈 파악하기. 그때그때 받는 친구, 월 1회 받는 친구, 주 1회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받더라고요. 주마다 돈이 들어오다니 좋겠는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5,000원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저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5,000원을 받는데 5,000원을 다 저축할 순 없겠죠? 숨만 쉬고 살 거니? 친구들 간식 먹을 때 물만 먹고 있을 건가요? 심지어 물도 사야 돼. 친구들이랑 코노도 가야 되고 갖고 싶은 화장품도 사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잖아. 중간중간 간식도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용돈 중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5,000원 받으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받겠네요. 그럼 그 중에 2,000원 정도 저축을 해볼까? 다짐을 하는 거죠. 처음엔 많이 힘들 거예요. 간식도 때론 참아야 되고 PC방도 2시간 할 거 1시간밖에 못하고. 하지만 그렇게 한 달 성공하고 세 달 성공하면 내가 기특하고 막 내가 좁아지고 그럼 그 탄력 받아서 1년 해내고 2년 해내고 그러다 보면 그 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저축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벌어도 잘 저축하는 습관으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멋지게 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끼리 서로 돈 자주 빌리거나 빌려주나요? 가장 좋은 건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다시 갚아야 될 때는 괜히 좀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이거 줘야 되나? 그래서 자꾸 미뤄지고 돈을 받아야 하는 친구는 자꾸 불안하고 계속 달라고 하기도 뭔가 민망해서 말 못하고 친구 사이 멀어지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초에 안 빌리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빌려주게 되었다? 제 친구가 쓰는 방법인데 빌려준 돈이랑 친구를 같이 사진을 찍어놔요. 만약 약속된 날짜에 안 갚는다? 말 없이 그 친구에게 그 사진 전송하는 거죠. 꿀팁이죠? 돈을 쓰고 저축하고 또 혹시나 빌려주게 되거나 빌리게 된다 하면 무엇보다도 용돈 기입장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용돈 기입장 쓰면 좋은 거 다 알지. 하지만 귀찮지? 귀찮은데 그렇게 귀찮아서 다 안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플이 가끔 뼈 때리는 말을 해주거든요. 돈을 그렇게 쓰다간 벚꽃만 엔딩이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입장 쓰기 귀찮아서 돈을 덜 쓰게 되는 효과도 노려볼까요?
자, 저축한 건 들어온 돈일까 나간 돈일까? 저축은 내 주머니에서 은행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출로 기록해야 돼요. 통장에는 잘 모여 있겠지. 그리고 잊어요. 생각나면 자꾸 쓰고 싶잖아요. 중요한 건 날짜, 잔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기입장 작성한 뒤에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어떤 허튼 데에 돈을 썼나 생각하는 거지. 아, 이번 달엔 떡볶이를 5번이나 먹고 말았어. 다음 달엔 4번만 먹어야지.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지? 괜찮아. 작심 3일만 지켜. 3일에 한 번씩만 결심하는 거예요. 낭비하고 싶을 때마다 아 맞다 그만 써야지 하고 그걸 계속하면 돼요. 10번 하면 한 달 가고 100번 하면 10달 가는 거예요. 똑똑하게 용돈 관리하는 법. 어렵지 않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용돈 관리 잘하고 좋은 습관 만들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월급도 잘 관리할 줄 알면 좋겠어요. 모두 부자 됩시다! 처음엔 모르는 언니였는데 이제 우리 좀 아는 사이인가? 아는 언니는 구독, 좋아요 오르는 거 봐서 다시 오든지 말든지 할게. 반가웠어. 안녕!